자, 비상장 주식에 대한 관심 여러분들 혹시 있으신가요? 그러하다면 장외 주식 바로 알기 이 코너를 통해서 공부해보시는 거 어떨까요? 오늘도 이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한국장외주식연구소 소영조 소장과 함께 하도록 할게요.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뭐 오늘도 뭐 그리고 최근 며칠도 뭐 계속 정부 정책에 따라서 관련한 수혜주들이 또 올라가곤 하는 것이 이제 주식시장이잖아요. 장외시장 속에도 이런 게 있나 봅니다. 이런 걸 찾아주신다고요? 네, 맞습니다. 오늘은 한국판 뉴딜 정책에 관련돼 있는 장외주식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를 전후로 나눈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변화가 이끌어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기본적으로 대중교통을 잘 이용하지 않고 만나는 사람의 층이 또 변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가족과 대화하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또 친한 친구와는 더 많은 시간을 보내죠. 이처럼 개인이 변하는데 산업구조는 얼마나 많이 변하겠습니까?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경제 사회 구조 변화에 대비해서 한국판 뉴딜 정책을 얼마 전 정부는 발표했습니다. 크게 세 가지도 디지털 인프라 구축과 그다음에 비대면 산업 육성, SOC 산업의 고도화가 크게 나눠집니다. 즉 경제 구조의 고도화가 이루어지면서 기본적으로 가장 큰 수혜주로 찾아오는 종목이 바로 소프트웨어입니다. SI나 소프트웨어, 어떤 문화의 형태와 디지털화 시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가장 먼저 삼성 SDS라든가 상장돼 있는 더던 비즈온이 지속적으로 상승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걸맞는 장외 주식은 또 남아있죠. 우리가 기본적으로 뉴딜이라는 것은 그 옛날은 토목공사였습니다. 경기 부양을 위해서 가장 크게 토목공사였고 기본적으로 사람들의 인원을 채용하는 구조, 효과적으로 빠르기 때문에 토목공사를 이끌었는데 이제 그런 구도가 아닙니다. 경제산업의 고도화를 이끌어가기 때문에 디지털 인프라 구축에서 가장 큰 수혜주로 소프트웨어 시장에 있는 삼성 SDS와 도전 비전이 있는 것처럼 비상장에서는 팀엑스 소프트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뒤에 가보시고요. 크게 우리가 변하고 있는 사회에서 관심이 가는 게 5G, 그다음에 통신장비, AI, 빅데이터. 누구나 듣는 겁니다. 이 빅데이터의 가장 큰 기술력을 갖고 있는 LG CNS도 이 비상장 주식에 있다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우리의 중심의 축이, 균형의 축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이동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바로 콘택트에 반대되는 언택트가 뜨고 있지 않습니까? 대면보다는 비대면이 뜨고 있는 시대에서 오프라인 시장의 한계점을 온라인이 대체할 수 있을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그럼 비상장 주식에서 있는 가장 소프트웨어 강자, 뉴딜 정책에 전맞는 소프트웨어 강자는 바로 이 종목입니다. 바로 오늘 보고 있는 소프트웨어 강자인 팀엑스 소프트입니다. 주가 형태를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전년도까지, 전년 5월 달에서 46,000원까지, 47,000원까지 고점을 찍었습니다. 그 후 상장이 지연된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지속적으로 밀렸지만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주가의 그래프가 급격히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분명히 스스로도 수혜주라는 걸 보였고 이 팀엑스 소프트는 기본적으로 올 6월 달에 KOTC 시장에 진출을 앞두고 있고 또한 국내 대국적 기업인 오라클이라든가 또는 IBM을 제치고 특히 미드레어 시장, 소프트웨어 부분에서 미드레어 시장에서 독보적인 1위를 구축하고 있고 국내 최고의 소프트웨어 기술을 가지고 있는 토종 회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팀엑스 소프트를 별도로 다음이나 다다음 시간에 팀엑스를 별도로 여러분들에게 공부해드리는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앞서 말한 SI 업체, 우리가 삼성 SDS가 장내시장이 있다면 장외시장은 바로 LG CNS, 이 SI 대장주가 아직 남아있습니다. 이 회사의 주가 그래프를 보면 기본적으로 전년도 11월 달에 34,000원의 하점을 찍었습니다. 그 후에 지속적인 상승을 이끌어 오다가 이유는 싱가포르 투자층의 투자가 이끌어지면서 상장의 이슈가 있습니다. 그러나 상장이 좀 더 지연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면서 1월 달에 밀리고 2월 달에 계속 밀리고 오다가 다시 요 근래 들어서 4월 달 초에 들어오면서 주식이 지속적으로 상승세를 이끌어가면서 현재 42,000원 선에서 그래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게임주죠. 비대면이죠. 비대면 관련주에서 크래프톤 주가의 현황을 보겠습니다. 크래프톤 주가의 현황을 보시면 제가 이 방송을 시작한 데가 아마 4월 달에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에 주가가 45만 원이었습니다. 현재 주가의 형태는 이렇게 급등락하여 63만 원을 돌파했습니다. 오늘 현재가가 63만 원까지 돌파한 것으로 게임 주식 이겁니다. 이 게임 주식이 왜 이렇게 뜨고 있냐면 사람과는 대화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나기는 쉽습니다. 게임을 하면서 소울, 영혼을 교감하지 않겠습니까? 게임주들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원인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는 비상장 주식 있는 주식 중에서 지금 현재 가장 핫한 이 게임주 중에서 카카오 게임즈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카카오 게임즈의 지배구조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배구조를 보시면 이렇게 큽니다. 이게 대기업이 됐습니다. 이 카카오 게임즈가 이제 조그만 중소기업이 아니라 대기업 그룹의 분류가 됐습니다. 이 안에 이 카카오의 시작점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2006년도 블로그 사업을 위해 미국에서 왔는 아이웰랩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아주 작게 출발을 했는데 2010년도에 카카오톡을 출범을 시킵니다. 런칭을 하면서 급속도로 성장을 하죠. 기본적으로 런칭할 때 100만 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정확히 1년 후에 1000만 명, 그 다음에 2014년 또 2년 후에 5천만 명, 3년 후에 9천만 명까지는 모든 국민의 메신저가 됐습니다. 기존에 강자했던 SK 메신저 있죠? 한 방에 나가 떨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카카오는 시장의 SNS 최강자로 우뚝 섭니다. 그러나 회사의 애용적 확대는 좋았는데 내실은 좀 부족했습니다. 이 부족한 내실을 잡기 위해서 카카오는 카카오를 이용한 부가 서비스 회사를 찾기 시작하죠. 그때 눈에 들어온 게 바로 모바일 게임 회사 카카오 게임하기를 출범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기존의 PC 중심의 온라인 게임 시장이 2010년도에 저희도 알다시피 갤럭시 S가 등장을 합니다. 스마트폰 보급이 급속도로 확대되면서 처음으로 일반인들이, 대중들이 게임을 접하게 됩니다. 모바일 게임 시장의 등장이 바로 스마트폰의 확장으로 이어지면서 카카오는 적자를 메우기 위해서 부가 서비스로 게임하기를 출시장입니다. 이것이 바로 현재의 카카오 게임즈의 시초입니다. 카카오 게임즈는 정말로 모든 국민들에게 게임을 알렸습니다. 오늘도 하트, 내일도 하트, 엄마, 아빠, 누나, 동생 모두 다 하트를 날렸습니다. 이 하트가 게임을 한판할 수 있는 권한 아니겠습니까? 친구를 추천해도 카트를 주었습니다. 바로 그 게임인 애니팡. 애니팡이 바로 국민 게임으로 등극을 합니다. 누구나 할 수 있죠. 실은 저희 아버님, 어머님도 애니팡을 했습니다. 삼촌, 작은아버지 할 정도로 모든 국민의 게임이 되면서 카카오 게임즈는 명실상부한 모바일 시장의 최강자로 태어나게 된 겁니다. 이 당시에 다운로드가 200만 명입니다. 하루 이용자가 700만 명이었고 그 연이어서 드래곤 플라이터, 그 다음에 쿠키런, 모두의 마블, 이 모두의 마블처럼 카카오, 포 카카오라고 표현한 포 카카오, 노란 딱지가 있잖아요. 모바일 게임의 1위에서 30위까지 모든 걸 장악을 했습니다. 그만큼 최고의 시장의 최강자로서 그 역할을 했죠. 엄청난 또 이익을 갖다 두고 후단 적자에 허덕이던 카카오를 바로 이 카카오 게임즈가 살려내는 구세주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본적으로 호사 담화라고 합니다. 카카오 게임즈가 이렇게 너무 잘 나가는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가장 큰 건 바이럴 마케팅이죠. 우리가 게임을 할 때 보면 가입을 합니다. 주민등록증 쓰고 이름 쓰고 공증 받고 주소 쓰고 스트레스 받습니다. 그러나 카카오 게임하기는 간단합니다. 카카오 계정만 로그인하면 들어가서 게임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쉽게 게임이 즐겼어요. 그런데 이것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공부 좀 하려면 일만 할 만하면 카톡이 울립니다. 톡톡톡톡톡. 왜? 계속 친구를 추천하고 또 들어오고 처음에 게임하기 출발 카카오 게임들이 10개의 게임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러나 불과 1년 후에 180개, 그러니까 일주일에 최소한 2개에서 최대 5개 게임이 등장을 합니다. 모바일 게임 시장에. 그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핸드폰에 지속적으로 톡을 보내는 거죠. 이 바이럴 마케팅. 그러나 우리가 차단 기능 있지 않습니까? 한 게임을 또 차단을 합니다. 그러나 또 옵니다. 왜? 게임마다 다 차단을 해야 되니까요. 이 카카오 게임즈가 두 번째로 또 외면받는 이유가 바로 물량이 가대하면 질적으로 게임은 저하되고 있습니다. 저하되는 게임이기 때문에 일반 개인들이 있잖아요.
게임을 할 만하면 게임이 없어지는 겁니다. 순위만 중시하다 보니까 게임의 질적인 면에서 게임이 상당히 나쁜 게임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당시에 카카오의 또 세 번째 문제점은 과도한 수수료입니다. 우리가 게임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구글 플레이라든가 애플 스토어에 들어갔다가 다시 거기서 한 30%의 수수료를 내고 또다시 카카오 게임에서 20%의 수수료를 냅니다. 이렇게 많은 수수료를 내다 보니까 게임 개발사로부터 애매를 받게 되죠. 이러면서 2013년도 들어서 대형 우리가 3N, 1K라고 합니다. 3N, 넷마블, NC, 넥슨 이 3N들이 직접적으로 자기들이 자체적인 모바일 서비스를 하게 됩니다. 이러면서 카카오의 명성은 급격히 후퇴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카카오가 기본적으로 후퇴했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닙니다. 그동안 PC 온라인 게임 시장에 기습적으로 진출합니다. 바로 그게 검은 사막이죠. 모바일 게임에 중심적으로 있던 카카오 게임즈가 어느 날 갑자기 2014년 갑자기 검은 사막을 들고 바로 PC 온라인 게임 시장에 뛰어드는 거죠. 그래서 기존에 있던 퍼블리셔를 놀라게 합니다. 그것만 끝나는 게 아닙니다. 카카오 게임즈의 부활은 바로 있잖아요. 배틀그라운드, 2017년도에 배틀그라운드에서 출발합니다. 기본적으로 2014년은 비카카오 게임이 있던 클래시 오브 클랜이 처음으로 카카오가 1등 자리를 뺏긴 날이었어요. 그러나 다시 2017년에 그 1위 자리를 다시 탈환합니다. 여러분들 너무 잘 알고 있는 크래프톤이죠. 크래프톤의 배틀그라운드 모바일 서비스를 카카오 게임즈가 시작하면서 다시 그 옛날에 모바일 최강자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카카오가 기본적으로 실적 면에서 있잖아요. 그 후에 2017년에서 19년 나눠지는 지속적으로 성장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보시면 2013년도, 2017년도에 2013억어. 이것이 바로 1년에 4천억으로 뜁니다. 2019년에 잠깐 이 게임의 형태가 R&B 투자 형태로 나갔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존에 우리가 카카오 게임즈를 알았을 때 이 간단한 모바일 게임만 하는 회사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지만 직접적으로 PC 온라인 게임 시장에 진출하면서 사업의 다변화를 이끌어옵니다. 그러므로서 카카오 게임즈의 주가 형태를 살펴보시면 전년도 6월 달에 2만 4천 원까지 근접을 했습니다. 2만 4천 원 근접했다가 다시 이주식이 1만 5천 원까지 떨어집니다. 1만 5천 원 떨어졌다가 올 4월 달에 들어서면서 급등을 하기 시작합니다. 기본적으로 코로나19 사태의 비대면의 수혜주, 이 수혜주가 바로 카카오 게임즈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 카카오 게임즈 적정 주가를 산정할 때 우리가 기관 투자자의 적정 주가를 보고 있습니다. 이 기관 투자자들이 기본적으로 3자 배정에 참여했을 때 주당 17,910원, 이번에 시가총액 한 1조 한 200억 정도를 예상해봅니다. 현재 시장의 주가는 2만 원에 있습니다. 상승폭이 있냐라고 논을 합니다. 그러나 이 카카오 게임즈의 전망을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렇습니다. 카카오 게임즈 기존에 게임을 퍼블리싱하는 회사였다면 얼마 전에 엑셀 게임즈 우리 송정행입니다. 이 송정행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바람의 나라, 리니지 이를 만든 대표적인 게임 개발자입니다. 이 송재경 씨와 함께 한 식구가 되면서 명실상부하게 카카오 게임즈는 그동안 부족했던 대작 개발 역량을 튼튼하게 확보합니다. 파이프라임을 확대한 것이죠. 이유는 올 하반기에 상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올 하반기에 현재 상장되어 있는 넥슨, 재팬이죠. 넷마블, NC소프트에 이어서 게임 개발사로서 그 역할을 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기존의 모바일 게임에, 온라인 게임의 자체적 생산 개발 능력까지 갖춘 카카오 게임즈의 성장성을 눈여겨보면서 이 공부를 이 주식에 대해서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